가슴 속에 언젠가 고향을 품고 사는 사람들, 제일제주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신년 하례회가 열렸습니다. 고향 사람을 느끼며 새해의 건승을 기원했던 그날을 지금 만나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일본 간동 제주도민협회 회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2020년도 가족 동반 신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가족과 함께하는 제1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 하례회가 열렸는데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온 이 새해 행사는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온 고향 사람들이 함께해 더 의미가 깊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라는 진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멀리 일본에 와서 사시는 제주도민이나 또 고향을 지키고 있는 도민이나 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서로 다 아는 사람들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서로 한 다리 건너니까 다 삼촌이고 예. 그렇게 해서 제주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교포들끼리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으며 새해에도 건승하기를 기원했는데요. 제일제주인 신년 하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성인식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교포 자녀들이 고향 어른들 앞에서 성인이 됐음을 인정받고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제주 출신이라는 뿌리를 차세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제일 제주인들의 신념이 담긴 뜻깊은 전통의식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도 많지만 아직도 한국에 알고 있는 사람에는 그냥 서울만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제주도를 많이 여행으로 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친구랑 아니면 그냥 친구도 그냥 많이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건배로 선지하겠습니다. 건배! 同じ最終島出身の人がね、こうやって1年間に1回集まるっていうことで、私もとっ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で、これからも日本にいる人たちが、最終島と同じように思って、両方幸せになれるように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많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이 이상 고마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서. 다음 날 오사카로 이동해 처음 찾은 곳은 통곡산데요. 이곳에 자리한 제주 4.3 희생자 위령리의 헌화와 추모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4.3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려왔는데요. 그동안 위령비조차 없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때문에 고향의 각 마을에서 보내온 돌과 4.3 관련 제주단체들의 뜻을 더해 제일제주인들은 위령비를 세웠는데요. 위령비 건립 비용은 지난 20여 년간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 위령비가 세워진 후 제일제주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 4.3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제일 고생 많이 하셨겠다. 네. 4.3이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탄압과 외면을 받을 시기에도 관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제1동포들은 4.3을 햇빛 속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일본에까지 이렇게 비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本当に 그러니까 久しぶりに会ったから本当嬉しいってもう 많이 다기지대 怒られるけどな 本当嬉しい嬉しい嬉しい嬉しい 이제 고향 제주의 정성과 혼이 담긴 위령비가 우뚝 선 이곳 4.3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바다 건너 이 땅에서도 억울한 이생의 한과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후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평화와 상생의 씨앗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기억의 장소. 근데 누구든지 그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좌세대. 우리 지혜동포 4세, 5세나 일본 전원들 마찬가지인데 좌세대가 여기서 다시 평화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뜻도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는 오사카 히라노 운하. 그 곁에 산보람 제1고령자 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청에서 어르신들 찾아뵙습니다. 그 과거 제주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께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마음에 보답하고자 우리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 제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던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 이제 거동조차 불편해진 어르신들에게 고향 제주는 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고향의 손님들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는 제일본 관서도민협회 신년할례회가 열렸는데요. 경자년 올 한해 도민협회를 이끌어갈 집행부가 인사를 하고 제일교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교포 자녀들을 위한 성인식에서는 저희 제주 MBC에서도 작은 선물과 함께 고향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는요. 아직 차별이나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떻게 사는지 일본 쿠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수인계 그렇게 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일본 땅에 살면서도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1제주인. 당신들의 가슴에 제주가 살아 숨쉬듯 제주는 그 뜨거운 고향 사랑을 기억합니다. 2020년 새해 제1제주인 사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